사자성어 침소봉대와 과대왕장의 의미와 교훈. 침소봉대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과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 말한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을 의미하며 과대왕장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떠벌려 말한다는 뜻입니다. 침소봉대처럼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과대왕장은 좀 더 떠벌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침소봉대의 의미와 교훈. 1. 의미. 바늘만큼 작은 것을 몽둥이만큼 크게 과장한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하거나 작은 결점을 크게 떠벌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2. 교훈. 객관적인 시각의 중요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의 필요성. 타인의 말이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의 함양.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어의 책임감인지.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3. 침소봉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침소봉대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현대사회에서 침소봉대의 사례. 가짜 뉴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 악성 댓글. 개인의 사소한 실수를 확대 해석하여 비난하는 행위. 선동적인 정치 발언.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5. 침소봉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정보 출처 확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훈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편견과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침소봉대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침소봉대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며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침소봉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향된 정보는 걸러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린 소통.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 비난이나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소봉대는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 개인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침소봉대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7.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점. 침소봉대는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조작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침소봉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실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침소봉대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침소봉대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침소봉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침소봉대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비판적 사고와 정보 탐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과대왕장애 의미와 교훈. 1. 의미.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떠벌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사소한 일을 부풀려 크게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마치 작은 언덕을 큰 산처럼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유래. 과대왕장은 중국 후한 시대의 학자 마융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융은 학식이 뛰어났지만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뽐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강의할 때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나타났으며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마융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과대왕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교훈. 겸손의 중요성. 과대왕장은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실성의 가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진실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신뢰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말의 무게인식.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과장된 말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이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실 있는 노력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을 키우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4. 과대왕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신뢰상실. 과장된 말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악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유지됩니다. 발전 저해.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어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5. 과대왕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자기 성찰.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솔한 소통. 솔직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과장된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진솔한 소통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꾸준한 자기개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자신감의 원천이며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과대왕장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과대왕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